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안드레이 카파스티가 웹에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게 잘 만들어놨는데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로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웹 주소, 요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이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아마 여기 있죠. vision.stanford.edu/teaching-cs231n-demos-linear-classify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은 요걸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공식이죠. SVM 공식이고 SVM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weight가 나와 있죠. weight 0001 10112021 그러니까 2 곱하기 3 weight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죠. 3 곱하기 2 웨이트죠. 그죠? 0, 1, 2. 그러니까 3 곱하기 2로 나와있고 다음 X는 0, X1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2-dimensional 벡터죠. 그러니까 XI가 I1, I2, 3, 4, 5, 6, 7, 8, 9 샘플은 9개입니다. 그래서 XI와 W I를 곱해주게 되면 W는 뭐 J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곱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오른쪽에 S0, S1, S2 그러니까 각각의 웨이트입니다. X0, X1과 웨이트 00, 01을 곱해서 나온 값이 S0 이 녀석과 두 번째 웨이트를 곱해서 나온 값이 S1 그리고 세 번째가 S2죠. 0, 1, 2 Y값은 지금 X 샘플 세 개의 샘플은 Y가 인덱스가 제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봤던 cat 그리고 car 뭐 또 하나 더 있었죠. 그 세 가지 클래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클래스가 제로, 두 번째가 1, 세 번째가 인덱스가 2분이 되죠. 그러니까 제로가 되면은 이거 세 개의 샘플은 제로가 Y가 우리가 추정하는 YI 값이 제로가 되면 맞추는 겁니다. 그 공식은 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fxi wb wxi 더하기 b입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한다 그러면은 트랜스폼을 해줘야 되겠죠. x0 x1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로 딱 돌려 놓으면은 2 곱하기 9 맞죠? 2 곱하기 9의 매트릭스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가 3 곱하기 2의 w가 있으니까 곱하면은 결국 이렇게 9 곱하기 1 값이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로스 펑션은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겁니다. 소프트 맥스 값이죠. 그래서 레귤라리제이션 로스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값입니다. 만약에 레귤라리제이션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음 상태로 돌렸을 때 W가 1, 2 이고 x가 0.5, 0.4, 0.5 곱하기 1 더하기 0.4 곱하기 2 하면은 1.30이 나왔죠. 맞죠? 1.30이 나오고 다음에 두 번째는 0.5 곱하기 2 더하기 0.4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답이 마이너스 0.1이 나왔죠. 맞습니까? 2, 5, 10에다가 4, 4, 16 그러면은 0.1이 너무 안 되죠. 아, 여기 있군요. 바이어스가 0.50이 있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0.10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바이어스가 제로니까 뭐 됐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0.5 곱하기 3 더하기 0.4 곱하기 마이너스 1 바이어스 마이너스 0.50에서 0.60이 나오고 이 세 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데이터 로스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 로스에다가 레귤라리제이션 로스 이 식에 맞춰서 넣어주게 되면 다 스퀘어를 한 값을 다 합산한 거죠. 그렇죠? 몽땅 다 스퀘어를 해서 다 합친 겁니다. 그러면 0.30이라고 하는 로스 값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레귤라리제이션을 넣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를 했었죠. 이게 들어감으로 해서 데이터 로스가 좀 더 바람직한 다양한 W 로스가 최소화되는 다양한 W 조합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W의 조합을 구하기 위해서 레귤라리제이션 로스를 넣어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랜덤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세 개의 라인은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죠. W, X 더하기 W, X1 더하기 B0가 제로가 되는 그런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스타트 업데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보다시피 이렇게 로스 값을 줄이도록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다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를 줄여나가면서 로스 값을 이렇게 토탈 로스가 점점 줄어들게끔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바탕색은 연두색과 이거는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연보라와 그리고 연분홍 색깔은 이 세 개의 디시전 바운드리가 중단할까요? 디시전 바운드리가 만들어내는 그죠? 그 영역들입니다. 이 세 개의 디시전 바운드리 합쳐졌을 때 각각의 이 엘리먼트 이것들이 이제 샘플이죠, 그죠? 지금 아홉 개 샘플입니다. 지금 현재 아홉 개 샘플을 아홉 개의 둥근 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파란색 샘플 세 개, 요 녀석이 요 파란색 세 개고, 연두색 샘플 세 개가 요 녀석이고, 빨간색 샘플 세 개가 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합산한 세 개의 디시전 바운드리를 합산한 경계선이 요 라인이 됩니다. 그죠? 이거 무슨 삼각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표시. 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택 가능한 알고리즘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일단 랜덤아이즈 파라미터, 랜덤으로 파라미터를 구하고 W값을 랜덤으로 준 거죠. 그러면은 이 디시전 바운드리가 지금 희한하게 돼 있죠. 여기서 한 칸씩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싱글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하나씩 싱글 여기 있군요. 싱글 업데이트를 하면은 하나씩 바뀌면서 이 값이 그레디언트가 바뀌고 그리고 요 민 값과 그리고 토탈 로스와 웨이트가 바뀜에 따라서 도출되는 S0, S1, S2 그러니까 우리는 YI라고 우리가 표현했던 거죠. 우리가 추정해낸 Y값이 하나씩 이렇게 바뀌는 과정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바뀌는 과정도 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뒀죠. 굉장히 잘 만들어뒀는데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S0와 S1, S2로 구하는 공식은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죠. 이대로고 그 외에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는 기울기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길다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그만큼 스티프하다만 되죠. 이 식은 우리가 많이 봤던 식입니다. 이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HTML5와 캔버스 HTML5 캔버스를 이용을 했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S0와 S1, S2로 가는 식도 이렇게 변수로 정확히 들어가 있죠. W0 곱하기 DX, DY, B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필렉 탱글하고 드로스컬이 점을 만드는 과정하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 우리 또 과정 그 과목이 있습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긴 한데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과목도 2017년 7월부터 준비해서 제공을 하니까 자바스크립트만 다루는 게 아니라 HTML5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소스 코드를 보고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바람직하기로는 이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죠. 요 정도를 작성할 수 있으면 아주 좋죠. 정말 좋죠. 안드레이 카파시라고 하는 친구가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AI를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를 굉장히 잘 다뤄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정말 멋진 인크레더블 하게 멋진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